승희 펜시의 한현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이제 아리 라이팅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그 전에 아리는 뭐 6kg부터 시작했고 HMI 프레즈너를 통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많은 광량들을 나오고 있는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나오는 제품은 이제 맥스 시리즈 제품 중에서 최상위 모델인 맥스 90이라는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구성품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맥스 90의 헤드가 있고 필터 프레임, 그 다음에 발라스트가 기본 구성품까지 되어 있고 여기 케이블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헤드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요, 9kg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광량 자체가 9kg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9kg와 6kg를 겸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라스트를 보시면은 기존에 이 100Hz까지가 안 되고 300Hz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은 1000Hz까지 지원이 되고요. 이 1000Hz가 의미하는 바는 그만큼 빛이 더 부드러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폭에서 더 많은 헤르츠가 움직이면서 꾸준한 일정한 광량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면 이 락킹 장치도 조금 더 많이 보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발열 자체도 시스템이 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조금 더 오래 장시간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발라스트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나 드릴게, CCL이라는 저희 공정이 아닌 이제 기술이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기존 아리 제품도 많이 변화가 되어 있는 제품인데 그만큼 케이블에서 전력 로스가 적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수년 전의 제품에 비해 20% 손실이 있었다면 현재는 5% 미만 혹은 1% 미만까지도 로스가 없는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기존의 6kg보다 더 작은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웨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가볍고 더 작은 하우징으로 더 많은 광량을 내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라스트 사이즈도 되게 작게 나왔고요, 또한 기존의 6kg 발라스트와 호환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램프 또한 호환해서 기존 6kg 헤드와 호환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